옆 동네 강동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살기도 좋아서 신혼부부가 특히 많이 산다고 해요. 실제로는 어떨지 한번 임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역 주변으로 대규모 신축 상권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은행이나 병원, 마트 등 없는 게 없는데 미사역 8번 출구 바로 옆에는 H마트가 굉장히 크게 있고요. 대형 브랜드 마트는 아닌데 마트의 크기가 꽤 큽니다. 지금 미사역 파라곤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미사역 7번 출구를 따라서 쭉 가면 이 근방에 미사역 5번 출구와 6번 출구도 같이 있어요. 확실히 미사역 초역세권이고요. 이쪽으로 쭉 가면 차가 다니지 않는 상권이 나옵니다. 도보로만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한적하고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고요. 실제로 주민분들이 많이 이곳을 통행하고 계시고요. 상가 위로는 바로 미사역 파라곤이 있고요. 미사역 파라곤은 925세대 21년식 신축이고 39평 이상의 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사역 초역세권에 주변에 없는 게 없는 상권을 이용할 수 있어서 대장으로도 꼽히는 곳인데요. 5호선 미사역과 바로 연결되고 주변에는 대형 상가, 병원, 미사 호수공원이 있어요. 맞은편에는 하남종합운동장이랑 미사 경정공원도 가까운데요. 미사 파라곤 최근 시세 살펴보면 24년 1월에 39평이 12억 2천만 원을 실거래됐고요. 미사역 파라곤 가는 길에 8번 출구, 7번 출구, 5번, 6번 출구도 있고 맞은편에는 또 10번 출구도 있어서 미사역 출입구가 또 밀집이 돼 있습니다. 출입구 주변으로 대형 상가들이 모여 있고요. 역 근처에 킥보드가 많아서 킥보드 이용자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미사역 맞은편에 광역버스를 탈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지하철도 이용할 수 있지만 갈아타야 하는 지하철보다 광역버스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강남 잠실에 3, 40분대로 갈 수 있습니다. 자차를 이용하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울 양양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으로 접근하기도 편한데요. 한강 이남에 있어서 미사 어느 지역이건 차를 이용하면 5분 이내로 올림픽대로를 탈 수 있어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와, 근데 건물 하나가 통으로 다 전부 병원인데요. 피부과, 치과, 안과, 정형외과가 한 건물 안에 있어서 병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번에 이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단지 내 상권도 잘 돼 있지만 하남시에는 스타필드와 코스트코도 있는데요. 스타필드와 코스트코는 워낙 규모가 큰 종합 쇼핑몰이기 때문에 주변의 수요를 끌어당기는데요. 고덕이나 잠실 주민들도 하남점까지 오게 됩니다. 아, 근데 정말 헬기가 왔다 갔다 해서 이 근방이 엄청 시끄러울 것 같아요. 헬기가 거의 분당 몇 대씩 다니고 있는데 약간 귀트이신 분들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사역 파라곤 맞은편에 바로 하남종합운동장이 있는데요. 운동장이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축구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달리기를 할 수 있는 트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운동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조명탑 빛공해로 인해 인근 주거지역들이 불편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사 강변 도시는 공원과 체육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원래 그린벨트로 묶여있다가 해제가 되면서 택지지구로 개발한 곳인데 동시에 공원과 녹지 비율이 높게 설계가 됐습니다. 집 앞에 이렇게 큰 운동장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소음이나 빛공해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게 좀 의외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사 호수공원에 와봤는데요. 미사 호수공원은 강변도시를 개발하면서 망월천을 넓혀서 만든 인공호수입니다. 음악분수, 물놀이장 등이 있는데 관내 거주자에 한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요. 미사 상권 바로 맞은편에 있어서 밥 먹고 호수공원 옆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나와서 보니 강아지 산책시키시거나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굉장히 평화롭고 여유로운 분위기예요. 동탄 호수공원과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남의 대장 아파트 하면 또 자주 언급되는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이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이에 왔는데요. 1222세대 17년식 중대형 평형 이상으로 되어 있는 초품화 아파트입니다. 평형은 35평부터 51평까지이고요. 35평 기준으로 보면 21년 10월에 13억 4천만 원 최고점에 거래됐다가 2022년 12월 9억 원에 거래돼 4억 4천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최근에는 23년 12월 11억 7,500만 원에 실거래돼 2억 7,5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전세는 6억 원에서 7억 원대로 거래되고 있고요. 부동산 R1 사 자료에 따르면 미사 강변 도시에서 1년간 매매 52건, 전세 99건으로 네 번째로 거래가 많이 된 곳이었습니다. 단지 내부로 들어와 봤는데요. 단지끼리 거리가 가까워서 동간거리가 넓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지상에 차가 안 다녀서 아이들이 편하게 도보로 학교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곳이 대장으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학구운 때문이기도 한데요. 맞은편에 학원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문 바로 맞은편에 학원가가 밀집돼 있고 이곳이 학군지입니다. 학원가가 굉장히 쭉 길게 다 같이 모여 있는데요. 이곳에만 학원이 약 50개 정도가 있고요. 학원이 밀집된 학군지에 초등학교도 바로 있으니까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미사역 앞에 있는 상권과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른데요. 미사역이 먹자골목 느낌이 강했다면 여기는 학원과 상권이라 커피나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분식 그리고 도시락 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지 맞은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채소가게나 노브랜드 같은 마트들이 있어요. 다음으로는 한월초에 한번 가볼게요. 단지 안에서 바로 한월초를 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한월초에서 나와서도 놀이터나 공원이 굉장히 조성이 잘 돼 있고 CCTV도 있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기에 굉장히 마음이 놓이실 것 같아요. 초품화라고 해도 길 하나 건너서 가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길을 건널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좋아요. 한월초와 병설 유치원도 같이 있는데요. 단지 안에서 초등학교부터 유치원까지 다 보낼 수가 있네요. 환경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사실 학교가 부족한 인데요. 강변 미사는 보육시설 및 학교 과밀도 지역이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가 밀집된 것에 비해 학교가 부족한 편인데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한월중 청하고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굳이 흠을 따지자면 공부 잘하는 학교는 많은데 학급수가 좀 부족하다는 것이 살짝 단점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1부에서는 강변 미사의 대장 아파트와 상권, 그리고 학원가까지 살펴봤는데요. 2부에서는 고덕 강일지구와 함께 앞으로 좋아지게 될 교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